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베거 차량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은 베거라고, 그 로드 글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로드 글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 브레이크 아웃이라든가 스글이라든가 로글로 많이들 이제 그 인지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인지업이 들어가 있고 베거 킷에 그 연장 작업이 들어가 있는 바로 로드 글라이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가 인지업이 휠이 26인치 그 휠이 들어갔습니다. 26인치 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트리플이라든가 앞에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글 같은 경우는 뭐 30인치, 34인치까지 넣게 되면 외국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빌더들이 만드는 걸 보면 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를 가공해서 타이어 라인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딱 타이트하게 그렇게 막 만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베거 그 길이가 3m 60 정도의 그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베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그 외국의 베거 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파츠를 붙이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로글 같은 경우는 뒤에 베거 킷을 일일이 철판으로 가공을 해서 그 라인을 잡고 그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 독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바이크 라인이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로 그 치마를 입은 듯한 이렇게 라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베거들은 여기서부터 라인을 딸 때 보통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따는데 더 블링하게 이렇게 가지고 항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쫙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파트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여기 베거 킷이 만들어졌고 연장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거는 로글인데 이 오디오 장치가 훌륭하게 또 돼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이따 주행을 해볼 건데, 이제 로글과 스글의 차이점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잠깐만 와서 봐주실래요? 보시면 로그라고 스그라고 다른 부분이 바로 제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을 좀 포인트로 잡아 주십시오. 보시면 핸들이 스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어링하고 핸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핸들을 꺾게 되면 페어링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핸들링이. 근데 또 그만의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로그는 이렇게 페어링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바디에 붙어 있고 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페어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핸들링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스글하고 로글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이 녀석도 그 좀 이따가 주행을 해볼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최장 길이의 베거는 이 녀석이 하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걸 만드신 오너자분하고도 이렇게 그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멋쟁이시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굉장히 멋지신 분이에요.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멋쟁이들이 바로 이렇게 멋진 베거를 만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고, 그분도 말씀하시는데 안 타다가 그렇게 한 번씩 잠깐 탈 일이 있어서 타게 되면 그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도 더 재밌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처럼 로드 글라이드 베거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이따 이제 시승 한번 해보고 총평 한번 그 말씀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 시승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로드 글라이더를 시승해 봤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딱 매칭이 100% 정도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아메리칸의 그 뭐 루트 66 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대로를 질주하기에는 로드 글라이드가 아마 거기에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이 방풍 성능이라든가 그 핸들의 각도라든가 그런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조향의 느낌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이크를 타고 우리나라 뭐 동해안이라든가 뭐 제주도라든가 그렇게 한번 음악을 듣고 달리게 된다면 이 녀석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크라는 게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놓으면 그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구입을 해서 그렇게 라이프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평점을 준다고 하면 그때 스트리트 글라이드 95점 정도 줬는데 9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2%는 역시나 굉장한 무게와 도심지에서는 좀 약간 힘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힘이 좋고 이 녀석을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2%마저도 100%로 가깝게 그렇게 평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배그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긴 롱 배그입니다. 롱 배그이고 앞에 26인치 휠을 채택을 해서 달리는 모습과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잡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영상이라든가 사진으로 봤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라인이라든가 그 배그의 실루엣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이런 볼 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눈으로 봤던 것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배그를 타시는 굉장히 멋지신 분, 굉장히 멋진 라이더가 이걸 딱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해안이라든가 어떤 그 해안가라든가 그렇게 그 한도 끝도 없이 달릴 수 있는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 달린다고 하면 그 어떤 바이크보다 최고로 재밌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배그였고 굉장히 역시 탔을 때와 볼 때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바이크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바이크인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로드 글라이드를 소개시켜 드렸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리뷰를 마치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